Hi, I am Ankur, and this is Two Kids Room, Episode 9, Hyunjin at Sungmin. So the first episode of Two Kids Show was Hyunjin at Sungmin, but let's see how they were back then. What is Sungmin doing? Whoa, come on! We're starting like that? 이제 콘 소매가 뭐냐? 그거 옥수수 그... 그 약간 스프? 그 그런 거 아닐까? 그 약간 그 맛 나지 않냐 그거? 옛날에 문방구 가서 초등학교 때 문방구에 파는 불량식품? 그 불량식품 그 옥수수 말린 거 있잖아 그거. 나 진짜 초등학교 때 불량식품 진짜 많이 먹었는데. Yeah, most people do. 옛날 얘기하니까 옛날 얘기하고 싶었네. 옛날 얘기? 어릴 때 뭐 하면서 지냈는지 얘기해볼까? 야 초등학교 때 진짜 나 진짜 바다쓰기에 내 모든 인생을 다 걸어서. 그건 누구나 다 그랬던 것 같아. 야 진짜 바다쓰기 하나 틀리면 그 날 자체가 그냥 나한테는 없는 날이야. 아니야 멤버들한테 물어보면은 과거에 막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 못했던 사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네가 다 짱이야 과거에. Liars. 강민이랑은 수학 뭐 경신대회 아 내가 봤을 때 그건 약간 허언이야. Yeah. 그거는 살짝 허언인간은 없지 않아. 정인이도 바다쓰기 잘했다 그러고. 나는 바다쓰기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잖아 학교 들어가서. 근데 학년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질 줄 알았어. 근데 3학년 때부터 중간고사가 있더라고. 거기서 이제 바다쓰기가 없었지. 중간고사가 생겨서 이제 멘탈이 나갔어. 사실 나 초등학교 때 축구를 정말 열심히 했어. 나는 축구 클럽을 다녔었거든. J1이라고. J1? 스포츠 클럽 이름이 제이원이야. 주니어 넘버 오랜만에 주니어 넘버 1? 오케이. 그래서 아니 한이 랩네임 제이원 지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이거 진짜 운명적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나 진짜 옛날에 다녔던 스포츠 클럽 이름이 진짜 제이원이야. 난 어릴 때 바다쓰기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축구 클럽을 하다가 이제 GIP로 들어오게 된 거야. 어찌하다가 약간 인생이 약간 좀 이상하긴 하다. 그냥 되게 호기심이 많았어. 이것저것 뭐 많이 해봤던 것 같아. 맞아. 나는 운동 쪽으로 진짜 거의 다 해봤어. 말 안 해본 게 없더라고. 심지어 막 그러니까 별로 큰 대회는 아니더라고. 진짜 대회 같은 것도 진짜 거의 다 한 번씩 나가봤어. 내가 뭐 어떤 운동을 하던 간에. 막 달리기 대회 이런 거 나가봤어? 육상도 나갔지 그네. 학교 대표를 뽑혀서? 응. 또 해보고. 수영이야 뭐 그냥 계속 대회만 나왔었고 야 스키 대회도 나왔다니까? 그것도? Okay, really did a lot 거의 꼴찌하듯이 했는데 아 그냥 재밌어서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다니던 스포츠 클럽이 되게 다른 운동들을 많이 시켰었어. 동합 스포츠 클럽 그런 건가? 여기 축구도 배우고 농구도 배우고 용복이 배웠다고? 농구도 배우고 아 농구? 나도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전문적으로 이렇게 파본 거는 야구밖에 없는 것 같아. 맞네. 아우가 되게 했었네. 많이 했었는데. 안돼. 우리 방이 너무 칙칙해. 나 빨리 조명을 바꾸고 싶어. 나는 약간 하얀 배경이잖아. So is this their room then? 나 빨리 조명을 바꾸고 싶어. 나는 약간. Yeah, he's looking at above, like this is their room. Is this their room? They are the one with the anime stuff. 약간 하얀 배경이잖아. 그런 게 좋은데 우리 방 너무. 주황색이야. 오케이, okay, I guess 불이 약간 주황색이지. 나 진짜 하얀 게 좋은데. 야, 연습실에서는 또 되게 어두운 걸 좋아하지 않냐? 아, 근데 분위기 있는 거? 아, 근데 혼자 연습할 때 나는 무조건 불 다 꺼놓고 연습해. 맞아. 더 항상 그런 거 같아. 내 그 분위기에 취해. 춤출 때. 아니 그래서 아 단체 연습할 때도 가끔 이게 불이 어두울 때가 있단 말이야. 맞아. 근데 보통 레슨을 다 밤에 하잖아. 그래서 나는 막 이제 좀 밤이 되면 약간 정신 혼미해지고 집중이 안 되고 이럴 때가 있는데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을 켜다가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미안해서. 이게 각자 분위기가 있는데. 근데 단체 연습할 때는 사실 켜야 돼. 안 보여. 일주일마다 모여서 뭐 요새는 바빠서 자주 못 하지만 밤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오면서 모여서.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서로한테 뭐 미안했거나
약간 뭐 상처받은 게 있다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풀잖아. 맞아. 근데 항상 뭐 멤버들이 너한테 얘기를 하면은 너가 그거를 이제 고치려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그걸 생각하고 그런 게 보여서 나는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때 정말 한창 나 혼자 방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너가 와갖고 손 꽉 붙잡고 거의 30분 동안 와우 거의 뭐 달래주듯이 했지. 너무 서럽게 울었어 그때. 아씨, 내가 알고 있는 너가 아니었어. 너한테 그런 모습 본 적이 없었어. Yeah. 아 근데, 근데 솔직히 shocking. 그때 너한테 To see your friend you know cry like that. But they seemed very playful in the beginning. But slowly they are revealing, you know, like those moments. He cried and held his hand for like 30 minutes. Wow. 막 되게 좋은 얘기 듣고 막 그랬던 게 뭔가 되게 진짜 뭔가 고맙고 되게 그걸로 인해서 많이 많은 걸 깨달았어. 너가 말해준 게 되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랐고. 너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막 얘기해주고 막 그랬었잖아. 맞지. 그래서 그거 듣고 진짜 되게 되게 많이 깨달았고. 역시 팀원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했지. 야 진짜 사이가 안 좋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팀이면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했어. 우리는 막 추닥거리고 싸워도 금방 풀잖아. 금방 풀고 또 단순해갖고 그냥 놀 땐 또 다 같이 엄청 잘 놀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 뭔가 That's sweet. 진짜 이런 생활도 없으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갖고 되게 많이 생각 들었어. 그 9명에서 다 같이 얘기하는 자리를 가지고 나서부터 되게 좋은 것 같아. 생기고 나서부터 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데 이제 활동기라서 지금 또 못 먹고 있지. 그때. 아 원래는 이제 9명에서 얘기를 할 때 치킨이나 뭐 피자 족발, 족발, 닭발, 엽떡 다 시켜 먹는 그런 거 다 시켜 놓고 먹는데 먹을 거 다들 조심하고 있지. 지금 많이 부어 있지 않아 나 지금? Not really. 아니야 너 말하면서 점점 분기 빠졌어? 응. 처음에는 사실... 살짝 내가 밑에서 위에 봤을 때 살짝 놀래긴 했는데 야, 그런 거 찍을래? 약간 팬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어떤 짤막한 너가 나한테 행동을 막 너가 나 뺨을 때리는 시늉을 하고 그 영상을 What? 미리 유출해버린 거야. 그러면 That's why 뭐야? Okay, that was the intro. So Hyunjin made him do it. Okay. 그 영상을 sure. 미리 유출해버린 거야. Okay. 그러면 팬분들께서 뭐야? 어떤 일이래? 한번 보시지 않을까? 알고 보니 fake. Yeah, it turned out okay. fake. Come on. 뭔가 내가 너 내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날릴게. 야. 오케이. 그럼 이거 다 치우고 저쪽으로 날아갈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So I guess they meant to make it look more serious, but I didn't think of it as serious. I thought they were just joking around, but I guess they wanted it to look serious to get attention, I guess. Good. Dear Sunil. Sincerely yours, Sungmin. Okay, it's funny how they write letters. Like Yeonjin started with Dear Sungmin, and Sungmin ended with Sincerely Sungmin. Like, huh? Yeah, that's interesting. But this was fun. Thank you for watching. If you enjoy this video, like and subscribe. If you want to support this channel, there's a Patreon link in the description. Thank you for watching. Bye.